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일독 4일차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 노아와 샘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0장 11장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노아는 대홍수전에 샘함 야벳 세 아들을 낳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50일간의 하나님의 물심판이 끝나고 노아는 정결한 동물과 새들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그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하여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곤 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와 벗은 채 잠자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함이 아버지 노아의 나체를 보고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형제들에게 폭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샘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샘에게서 나왔고 가나안은 샘족의 종이 되었고 야벳은 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 말이 저주든 축복이든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도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샘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복을 받기도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뜻이며 구원과 심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샘, 함, 야벳 세 아들들의 족속이 온 세상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10장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고멜은 고대 켈트족 사람으로 현재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자손들 중에 곡, 마곡은 현재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도갈마는 바벨론이며 현재는 터키와 중동 지역,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해변을 중심으로 번성했는데 켈트족, 이탈리아, 게르만족, 독일, 갈리아, 프랑스, 슬라브족, 러시아, 바이킹족,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 훈족,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터키 들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구스, 에디오피아와 미스라임, 이집트, 붓, 페르시아, 가나안 족속으로 분포되었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인데 여기서 니모롯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거구이며 사냥꾼이며 매우 사납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악한 폭군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시날 땅을 거점으로 거주했는데 시날 땅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주변에 세워진 고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 지역은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발생지이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함의 자손들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세우는데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샘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했는데 에벨은 건너다는 뜻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샘으로부터 아수르와 아람, 메대로 분포되었습니다.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은 지진 혹은 갈라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가 아마도 바벨탑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진 때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11장은 인류의 반란과 샘족의 길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에 샘, 함, 야벳 후손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힘을 합하고 의견을 투합하여 신할 땅 고대 바벨론의 큰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탑을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세워서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름을 내어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탑은 피라미드 형태의 높은 탑인데 이곳에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뾰족탑을 오벨리스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신전을 의미하고 모든 피라미드의 원조며 모든 우상숭배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신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이름은 어떤 사인인데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모양이나 이름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서로 힘을 합해 우리의 성과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인간의 사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한 배도의 상징인 높은 탑을 지진으로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갈라놓으시고 모든 인간들이 혼란케 함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방식대로 신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confusion, 뒤죽박죽, 혼란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만든 모든 일들은 앞으로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하여 붕괴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야 평안과 참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함과 야벳의 후손은 역사의 운명을 따라 뿔뿔이 흩어졌고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약속과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 죄와 타락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장소인 교회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조상들과 세월들을 거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인간의 욕심과 악한 계획으로 살다가 다 멸망을 당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예수 안에서 마지막까지 천국에 안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